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사의 기리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어린아들 하루 앞두고 있는데 오늘 장은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은 완벽하게 눈치 보기를 보여줍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시기준 연기금 매수상이라고 하면은 한국전력, 삼성전기, LG엔솔, 코오롱인더, 카카오, 현대제철, LG디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0.4% 하락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거의 두 배나 많기 때문에 오늘 장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은 꽤나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259.7원. 그리고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4% 상승 중.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혼조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눈치 보일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오늘 저녁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죠. 아마도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런데 미국 증시는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내일은 휴장이니까 과연 금요일날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코스피 오랜만에 강한 상승 한번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5G 오랜만에 호재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5G 관련 1조 원 수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 이 모든 동을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5G 관련주, 원전 관련주, 정유 관련주, 그리고 약한 섹터는 사료 관련주, 육계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주가 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NC 기준 외국인 매상이라고 보자면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 KB금융, 삼성전자우, 코스모신소재, 롯데케미칼, 코오롱인더, 현대중공업, GS를 매수합니다. 빠이요!